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해설을 해드릴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시면 제한 시간이 50분이지만은 이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시간은 뭐 50분이든 80분이든 관계 없습니다. 일단 풀 수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정답 한번 체크하고, 예, 거기 뒤에 보면 정답과 해설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시고 나서 틀린 부분, 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가늠해 보는 시간입니다. 예, 그럼 1번부터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라는 건 항상 쉬운 문제도 있고 또 보통 수준도 있고 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쉬운 문제, 보통 수준 문제는 풀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는 좀 뒤로 밀어놨다가 시간이 조금 남을 때 다시 돌아와서 푸는 식으로 그렇게 푸셔야 되지, 어려운 문제를 하다 보면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게 됩니다. 아시죠? 그러다 보면 저 뒤에 부분 쉬운 문제를 못 풀 수 있잖아, 그죠? 우리는 항상 점수가 과락 40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지만은 평균 60점, 그게 합격서이라고 하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예, 문제를, 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1번 한번 보세요. 1번 참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회계 원리는 항상 기본이 돼 있어야 되죠, 그죠? 제가 요 문제를 여러분들 풀기 전에 한번 그동안 공부하셨던 거 책을 한번 쭉 한번 보시고 그런 문제를 보세요. 왜냐하면은 어떤 그 방식이라든지 공식이 잊어본 분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런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죠? 그 외에 이제 회계 변경, 오류 수정, 재무제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 예, 부분 나오죠. 그리고 순환 과정, 그죠? 그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문제는 상품 관련입니다. 그죠? 재고 자산, 바로 상품에 나와 있는 상품 재고장이죠. 가장 이런 문제는 나오면 사실 반갑습니다. 그죠? 예, 기말 재고 얼마냐, 뭐 매출 원가 얼마냐 나왔죠. 그죠? 예. 그래, 이런 문제는 뭐 크게 여러분들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예, 간단히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총평균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전체를 우리가 합계를 해야 되죠, 그죠? 20개, 20개, 또 20개 하면 모두 몇 개죠? 예, 60개 들어왔습니다, 그죠? 총 매입 수량은 60개입니다. 그럼 총 매입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20원에 100원 하면은 2,000원, 20원에 110원은 2,200원이죠, 그죠? 또 20원에 100원이면 2,400원입니다, 그죠? 그럼 6,600원이죠. 그래서 이 단가가 얼마가 되죠? 110원 되겠네, 그죠? 이렇게 단가가 110원입니다. 그리고 총 매출, 총 팔았는 게 몇 개입니까? 20개와 20개를 팔았으니까 40개 팔았죠. 이거 빼고 나면은 이제 기말에 총 남아있는 거 20개 남아있다, 그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단가는 같다 그랬죠, 그죠? 똑같이 이렇게 요 110원짜리 요거 있잖아, 그죠? 40개 110원 하니까 4,400원. 요거는 2,200원. 팔았는 거는 매출원가. 요 남아있는 거는 기말 재고. 그렇죠? 그 매출원가 물었으니까 여기 답이 되죠. 그죠? 4,400원. 아시겠죠? 2번 문제. 네. 2번에 보시면은 지금 문제를 딱 읽어보다 보면 핵심 포인트를 찾아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묻는 말, 그죠? 뭐를 묻고 있는지를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시험장에 가시면 항상 빨간 볼펜 가져가시다가 탁 체크하셔야 되죠. 이 손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죠? 엉뚱하게 다리에 대한 답을 하면 당연히 틀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하는 분이 많아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답 체크하시면 아차 이러죠, 그죠? 그게 항상 묻는 말. 왜냐하면은 그 묻는 말을 우리가 읽을 때는 아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깜빡해 버립니다. 답이 이거구나 이러고 답을 쳐낼 수 있잖아, 그죠? 묻는 말이 뭔지를 아셔야 돼. 기말 재고를 묻는지, 그죠? 매출원가를 묻었는지 아시겠죠? 예,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의 그 포인트가 뭔지를 아셔야 되죠. 그죠? 2번에 보시니까 매출 채권 해준율이 보이는데, 아하, 이거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풀기 위해서는 요 키 계정을 아셔야 되죠. 그죠? 이걸 모르고는 못 풉니다. 그죠? 그 매출 채권 해준율이 뭔지를 아셔야 문제를 접근을. 근데 만약에 모른다, 그럼 넘어가야죠. 아셨죠? 예. 예. 매출 채권이 나왔습니다. 그죠? 기초, 기말, 매출, 회수 나오죠. 요거 두 개 평균과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문제 한번 보세요. 매출 채권의 기초가 36,000원입니다. 그리고, 예, 기말에 4만 있다. 그죠? 이 기말에 4만 원. 그리고, 예, 지금 문제, 기초가 36,000원이고, 기말은 4만 원이다. 매출액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요 금액에다가 나누기 요거 평균이잖아. 그죠? 36,000원과 4만 원 평균하면 얼마죠? 38,000원이죠. 이렇게 나누니까 이걸 우리는 매출 채권 회전율인데, 이 회전율이 몇 회가 주어졌습니까? 5.0이네. 그죠? 5다. 그럼 이 금액 알 수 있잖아. 그죠? 곱하면 되죠? 얼마? 19만 원 나왔네. 이 매출은 무슨 매출이죠? 외상 매출이다. 그 문제 잘 보세요. 보니까 현금 매출이 있잖아. 그죠? 현금 받고 팔아낸 게 10만 원 있다? 그러면 총 매출 얼마고 묶고 있을까? 얼마? 그렇죠. 34만 원. 아시겠죠? 이렇게. 다음.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딱 보니까 뭡니까? 예, 주당 이익 구하는 문제네요. 그죠? 예, 주당 이익 구하는구나. 이렇게. 아, 1주당 이익 구하는 문제다. 그죠? 당기 순이익은 300만 원이다. 연말에 당기 순이익은 300만 원이고, 예, 이때 초에 1월 1일 날 주식은 만주가 있었다. 그리고 4월 1일 날 유상증자다. 그죠? 발행하죠. 유상증자가 몇 주죠? 예, 5,000주를 발행하였다. 5,000주를 발행했고, 이 당기순이 된 우선주 배당금 20, 우선주 배당금 빼야 되죠. 그죠? 빼고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그럼 다른 말 없네. 그죠? 주당이익 얼마냐 물었습니다. 출수면 얼마 되겠네. 그럼 12월 31일 날, 요 5,000주지만은 이 5,000주는 월화 계산한다 그랬죠. 그죠? 월화 계산 9개월입니다. 여기에 12분의 9만큼만. 그럼 몇 주가 되죠? 3,750주가 되겠네. 플러스입니다. 그죠? 만 주에다가 더하니까 13,750 되네. 그죠? 예.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오죠? 200 나옵니다. 정답. 계산기를 하시면 되니까. 예. 네, 다음에 4번 밀이다. 4번 문제는 대손 문제네. 그죠? 자, 우리가 대손 문제 나왔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대손 충당금, 손실 충당금. 이거 같은 말입니다. 예, 이거 약 손실 충당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 그 이제, 이 말이나, 예. 저는 이런 걸 왜 바꾸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이제, 왜, 법을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법률도 개정하고 이래 하는데, 이 용어는 보면은 참 제가 이래 용어를 보면 바꾸려면 다 바꾸든지, 그죠? 우리가 통상 쓰는 용어, 그걸 구태에 뭐 바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손 충당금, 너 다 알잖아. 대손 가마 돈 떼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다, 일반이 다 압니다. 그죠? 근데 그걸 갖다 또 손실 충당금 이런 걸 왜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대손상각비, 손상차손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예, 같이 쓰이는 말이니까 이런 건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금액 계산하면 됩니다. 답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예, 그거 보시면 일단은 대손 충당금과 관련됩니다. 그죠? 당기 수익이 얼마나 감소하냐 물으면, 어떤 분들은 여기서 당황을 하시는데, 절대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대손 충당금 문제가 나왔다 보면, 아, 이거는 대손 충당금을 묻는 건지, 대손 상각비를 묻는 건지, 아하, 당기 수익 관련이, 아, 이거구나.
대선상여비 얼마냐? 그럼 예를 이기면 100원 나왔다. 이익은 이게 비용이니까 이익은 100원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알겠죠? 예, 그렇게 대답하면 되니까. 자, 일단은 문제 보세요. 그러면 대선상여비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은 15,000원, 충당금 30만 있습니다. 그죠? 아, 1,500만이고. 두 번째. 4만 원이 회수불능됐다 그랬네요. 그죠? 40만 원. 예. 그러면은 회수불능되었으니까 매출 채권이 40만 원 회수불능되고, 그리고 대손 충당금 있다 그랬죠. 그죠? 대손 충당금이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아이고, 35만 있네. 35만 원 충당하고 5만 원 부족하죠. 부족한 거는 뭐죠? 대손 상각비율 떨어져야죠. 이제 없어졌습니다. 다. 매출 채권 8만 원을 회수하다 그랬네요. 그죠? 1년도에 회수 불능된 걸 금년에 회수했으니까 정기분을 회수하면 충당금을 증가시키면 되죠. 그죠?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현금이 8만 원 들어왔고, 그럼 대손 충당금 정기분이니까 플러스 8만 8만 원 남아 있네요. 그죠? 그리고 라 보세요. 매출 채권에 대하여 미래 현금 흐름은 117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받을 돈이 1200만 원 있는데 미래 받으리라, 현금 받으리라 예상되는 게 1170만 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얼마가 대손 예상되는 거죠? 30만 원 예상된다 이거죠. 얼마 있습니까? 8만 원 있네. 그럼 얼마? 그렇죠. 22만 원만 충당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자료에서 우리가 두 건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대손 상각비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세요. 이거 보면은, 이거 나왔네. 그죠? 얼마? 27만원. 비용이 27만원 생겼다? 그럼 이익은 27만원 감소한다. 그죠? 1번 정답. 그렇죠? 5번.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물었습니다. 판매가 난 상태 이렇게 하는데 상당 기간이 필요한 이 취득과 관련된 거, 예, 직접 관련된 차입 원가에 대해서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해야죠. 그죠?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순실현 가치란 순공정 가치에서 비용을 빼다. 거기에 순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순실현 가치라는 거는 공정 가치에서 판매 비용을 뺀 거, 알겠죠? 예, 그걸 우리는, 순실현 가치라는 겁니다. 재고 자산이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걸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면 안 되죠. 그죠? 5번, 가중평균법은 기업 예상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산하거나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계산할 수 있다. 가중평균 두 가지잖아. 그죠?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 즉 말해서 주기적으로 계산하는 거, 요거는 총평균법이고, 매입할 때마다, 생산할 때마다 하는 건 뭐죠? 이동평균법. 맞네. 그죠?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저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제화 또는 용역 원가는 개별법이 원칙이죠. 그죠?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개별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6번. 금융상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그랬네. 그죠? 금융상품, 우리가 금융자산 또는 부채라 그러죠. 그죠? 금융상품 하는 거는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합한 거다. 그럼 금융하는 거는 뭐죠? 현금. 우리가 현금 받을 권리, 금융,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금융 아니고 비금융하면은 현금 외에, 그럼 대표적인 게 뭐죠? 선거금, 선거비용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럼 선거금, 선거비용, 뭐 미지급 법인세 충당 부채나 거 전부 다 아니니까, 딱 보다 보니까 정답 5번이네요. 그죠? 7번. 오류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정하기 전에 이익이 15,000원이더라.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자, 보세요. 1년도에 기말 재고 자산이 5,000원 과대됐다 그래서 이 과대가 넘어가면 뭐가 되죠? 과소. 그럼 과소 5,000원과 과대 3,000원 만났습니다. 과소가 얼마? 2,000원이죠. 2,000원 과소되어 있는 게 15,000원이다. 그러면 정확한 얼마? 17,000원 되죠. 8번.
8번은 문제를 딱 읽어보세요. 저 눈으로 저리 한 번 서 이렇게 한번 훑어보다 보니까 무슨 문제죠? 아, 회계 변경 문제구나. 이해하죠, 그죠? 아, 요 회계 변경이다. 그러면은 회계 변경 문제 나왔으니까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가 변경된다. 그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원가는 500만 원이었고 잔존가치는 없다. 그죠? 없는데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이게 무슨 법? 정액법으로 상각해 왔다. 오다가 이 기계를 그죠? 6년도 초에 150만 원대로 대수선을 했다. 하다 보니까 내용연수가 3년이 연장되었다. 감가상각비 얼마냐 묻고 있네, 그죠? 그러면 이게 변경 후에 이 변경 후 자료에 의한 감가상각비 얼마냐? 방법은 정액법이다, 그죠? 1년에 얼마죠? 50만 원이죠. 몇 년이 지났습니까? 1년도 초에 취득했다가 6년 초에 이걸 대수선했으니까 1, 2, 3, 4, 5년 지났습니다. 그죠? 그럼 얼마죠? 250만 원 감소됐죠. 5년이 지났으니까 5년이 마이너스 됐죠. 그죠? 대수선을 했는데 150만 원 들여서 대수선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150만 원이 증가됐죠. 늘어났고 또 내용연수가 3년이 연장됐다 그랬습니다. 늘어났다, 그죠? 예, 연장됐다. 자, 이때 6년 말에 감가상각비 얼마인가 묻습니다. 빼고 더하니까 얼마가 되죠? 400만 원이죠. 잔존가치 없습니다, 그죠? 요거 몇 년이죠? 8년이죠? 나누면 얼마? 50만 원 되겠네요, 그죠? 네, 정답 50만 원입니다. 네, 9번.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투자, 비교, 검증, 적시, 이해, 5번이고 다음 아래 10번 문제 다음에서는 매출원가가 얼마인데 지금 문제가 묻는 말 잘 보세요. 공급자에게 지급한 현금 얼마냐 묻고 있죠. 그 이런 이제 우리 유사 문제는 좀 풀고 있잖아, 그죠? 예. 그럼 이걸 이제 이 뭐를 묻는지를 처음에 좀 애매하죠, 그죠? 아니, 도대체 현금 얼마 줬느냐 이런 묻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매입채무 나와 있다, 그죠? 아, 일단은 우리가 요 자료 가지고, 그죠? 아, 매입채무에 대해서 이 외상매입금이라는 매입채무에서 기초 여기에는 기말이고 여기에는 지급이고 매입인데. 현금 지급액 얼마냐 이 말이네, 그죠? 요 돈 구해보세요 이 말입니다. 문제가 그 요런 유형의 문제 우리가 다뤄봤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요거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대입할게요. 기초가 얼마죠? 30만 원이고 기만 얼마죠? 37만 5천 원입니다, 그죠? 돼 있고. 예. 그러면은 이 금액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이게 없죠? 그럼 이걸 우리 알기 위해서는 또 무슨 계정? 그렇죠? 상품 계정. 찾아야 되는데, 그거 딱 보니까 매출원가 보이네. 아하,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그죠? 여기 주어졌잖아. 1155. 그죠? 그러면 상품에 대한 거, 기초, 기말, 85만원과 82만원. 85만원과 82만원. 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자료에서 이거 구할 수 있겠다, 그죠? 대입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가 나오죠? 197만 5천원에서 빼니까 112만 5천원. 그죠? 이게 112만 5천원이다. 그럼 이거 계산해서 112만 5천원에서 하니까, 375 하니까 1050 나오겠네. 맞네, 그죠? 1050. 정답. 예, 11번 문제. 옳지 않은 거. 1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기 때부터 시작한다. 맞죠? 감가상각은 자산이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거나 제거되는 날 중에 이런 날에 제거하고 중지하고 방법에는 증액법과 체감잔액법과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체감잔액법은 내부 결정에 진부화를 중심으로 운유 중인 유형의 가능성을 중지한다. 아니죠.
운유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 한다 그랬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런 말하면 기회가 있는데 현재 요거는 가동 중이고 요거는 미가동 상태다. 미가동. 지금 물량이 적어서 우리가 생산할 물량이 적어 부족해서 기계 세 대 중에서 두 대는 가동 중에 있고 요건 미가동 중이다. 그죠? 요게 쉬고 있잖아. 요걸 뭐라 하죠? 운유 중인 자산이라 이래 부릅니다. 그럼 이 자산 우리가 감가상각하는 목적이 뭐죠?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점 가치가 감소되죠. 그럼 운유 중인 자산은 사용은 안 하지만 시간은 지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한다 그랬습니다. 4번은 틀렸습니다. 그죠?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 다 맞죠? 12번. 다음 자본금, 자본익력금, 이익익력금, 자본미치는 옳지 않은 거 물었네. 그죠? 유상증자, 돈 돌았습니다. 그러면 자본금 증가되죠. 이익용 관계없다. 그죠? 자본 증가되고. 무상증자 나왔네. 무상이라는 거는 돈이 안 돌았죠. 그죠? 자본금은 증가됩니다. 그죠? 자본금은 증가되는데 이익익력금은 감소돼야죠. 반대로. 그죠? 이익익력금은 자본전입이니까. 물론 이제 이익익력금은 또 자본금이 만약에 자본익력금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자본 총계도 변동이 없죠. 그죠? 예, 불변이다. 그래서 2번은 잘못됐네요. 그죠? 예. 현금 배당. 뭐 당연히 현금 배당하면은 자본 총액이 감소하겠죠. 그죠? 주식 배당이나 주식 분할은 변동이 없다. 그죠? 다음 13번 소품 문제 나왔네요. 그죠? 소모품이 5천 있었다. 소모품 6천은 추가로 구입하고 자산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럼 지금 소모품이 얼마 있단 말이죠? 10,000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지금 우리 장부에 소모품이 10,000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는 항상 반대로 하자 그랬습니다. 반대로 소모품 B 하자 그랬죠. 그죠? B는 썼는 거. 그러면 3,000원 남아있으니까 얼마 썼죠? 8,000원 썼잖아. 차변의 소모품 B, 대변의 소모품 8,000원 5번 정답. 다음에 아래 14번 문제를 보면은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소난가에서 나왔네요. 그죠? 문제는 굉장히 그 복잡해 보이지만은 결국 이 문제잖아. 그죠? 1월 1일과 12월 31일. 그죠? 여기에 기초의 자산, 부채, 자본, 기말의 자산, 부채, 자본, 기간 중에 수익, 비용, 이익. 그죠? 이 자리에서 찾아봐야 되죠. 그죠? 보세요. 초에 자산과 부채가 4만 원과 만 원이다. 그리고 말에 자산과 부채는 6만 원과 2만 원이다. 그죠? 한편, 이 기간 중에, 이 중에, 그죠? 이 사이에, 거기 보시면은 정자가 있었네요. 그죠? 유상정자가 2,000원, 4,000원이네. 그죠? 정자가 4,000원이고 현금 배당이 2,000원 있었다. 그리고 이익이 5,000원 있었다. 이 경우에 기타 포괄 손익과 총 포괄 손익 각각 얼마인가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기본 문제지만 묻는 게 그죠? 다른 거죠. 그죠? 자, 이 보세요. 여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뭐가 들어간다? 기타 포괄 손익. 그죠? 여기 하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이게 기타 포괄 마이너스면 손실 플러스면 이익이다. 그죠? 그렇죠? 자, 이제 찾습니다. 보세요. 요거는 바로 나오겠네요. 그죠? 얼마? 3만 원이죠. 그죠? 기말 얼마? 4만 원이죠. 자, 여기서 우리 이 기말 자본에서 이 기초 자본을 빼면은 이거 나오잖아. 그죠? 예. 기말 자본에서 이 동그라미 전체를 빼면 요거 나오죠. 그러면은 4만에서 얼마를 빼니까 5천원 나와도 이거 얼마? 3만 5천원이잖아. 그렇죠? 3만 5천. 그러면 3만 5천 나오기 위해서 이거 얼마가 돼야 되죠? 여기 얼마? 3만 2천원이네.
32,000에 요 얼마? 그렇죠. 3,000은 나와야 되잖아. 그죠? 플러스니까 뭐다? 이익이잖아. 기타 포괄 이익은 3,000에 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기타 포괄 이익은 3,000에 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기타 포괄 이익, 단기 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 이익을 더한 걸 뭐라 부른다? 총 포괄 이익. 다시. 단기 순이익 플러스 기타 포괄 이익은 총 포괄 이익이니까 결국은 기타 포괄 이익은 얼마? 3,000원이고 총 포괄 이익은 얼마? 8,000원. 3,000원과 8,000원이 정답. 1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15번.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와 우발 자산 설명으로 잘못된 거 1번. 법에서 정하는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수선 비용은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죠? 예. 충당 부채에 대한 시간 가치가 중요하다. 그거는 말하면 장기성 말합니다. 시간 가치. 말하면은 1년 후에 받을 돈과 오늘 받는 그 가치 차이, 그 시간 가치라는 거죠. 그죠? 예.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은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어떤 의무에 대하여 제3자와 연대 의무를 진다. 그죠? 이행할 의무가 제3자가 이행을 기대되는 부분은 우발 부채, 그 사람이 갚아야 될 거. 만약에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야 되잖아. 그걸 뭐라 하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뭐라 하죠? 예를 들어, 채무 보증. 그걸 우발 부채란다. 예상되는 처분이, 그죠? 이런 예상되는 처분은 차감한다고 해서 차감한다? 아니죠. 우리는 항상 부채라는 거는 뭐죠? 현재. 뭐 예상되는 거, 과거 아닙니다. 그죠? 예, 5번은 잘못됐다. 그죠? 예, 다음. 16번. 예, 문제가 이래 보니까 지금 뭘 묻고 있습니까? 뭐 묻는 말을 아셔야 되잖아. 그죠? 예, 오류가 있었다. 매출 채권에 기말 재간 잔액은 5만 원 있었다. 예, 그 오류가 있었는데, 오류된 금액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럼 딱 문제 보니, 아하, 매출 채권의 기말이 장부와 실제의 그 차이가 얼마냐 묻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할 거는 뭐겠죠?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네. 그죠? 그럼 이래 와서, 아, 이 문제는 매출 채권이라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요 기말 잔액을 구해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죠? 요게 장부잖아. 그죠? 장부하고 실제 차이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장부잖아. 그죠? 우리 항상 장부인데 지금 실지가 얼마냐 그게 나왔잖아. 그죠? 문제를 보니까 실지 기말 파악을 해 5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장부하고 요거 차이 얼마고 이 오류가 얼마고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여기 기초가 들어가고 기말이고 여기 매출이고 회수를 알고 있잖아. 그죠? 이거 대입하자 이겁니다. 그럼 거기 보시니까 기초와 회수가 3만 원과 4만 원이죠. 3만 원과 4만 원. 그러고 나니까 이걸 우리 구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알아와야 되죠. 그죠? 요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무슨 계정? 그렇죠? 상품 계정을 해야 됩니다. 그 상품 계정 보니까 기초 기말 쭉 나오네. 그죠? 이거 나와 있다. 기말 매입 매출 이익이다. 그죠? 이렇게. 아셨죠? 대입합니다. 기초 상품 2만 원이고 매입은 10만 원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기말은 만 원이다. 그리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문제를 보니까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해, 판매한다 그랬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자, 원가 알이 나왔네? 요래 하자, 그죠? 여기다가, 이거 뭐죠? 매출 원가 해서,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했다. 1.2.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해야 판매한다 그랬죠? 요게 뭐가 되죠? 매출 되겠네. 자, 그럼 이제 다 했습니다. 보세요. 요 금액에서 요거 빼기 얼마? 11만 원이잖아. 그죠? 맞죠? 여기에다 1.2 하면 되잖아. 13만 2천 원. 요 금액이 요래 들어가죠? 13만 2천 원. 16만 2천 원에 당겨 12만 2천 원. 장부는 10만 2천 원에 실제가 5만 원이더라. 차이 얼마? 7만 2천 원. 그죠? 다음 17번. 자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수취할 것으로 예전에 현금을 평가하는 자산의
실현 가능 가치, 판매해서 받은 실현 가능 가치, 그 비용을 뺀 거, 순 실현 가치. 여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기 순 손익과 총 포괄 손익 간의 차이를 발생한 항목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죠. 그죠? 예, 이거는 뭘까요? 묻는 말이 뭐죠? 그렇죠. 기타 포괄 손익 계정 찾아봐라. 이 말이죠. 해, 기, 파, 제, 기업, 리얼, 비업. 예, 4번입니다. 19번. 교환 문제 나왔습니다. 예, 19번은 교환 문제. 내 거니까. 그죠? 자, 우리 교환 문제 나왔다. 항상 기본이 뭐죠? 장부와 시가. 그죠? 장부와 시가. 이러면 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거기 보니까, 지금 우리 회사를 대안으로 봐야 된다. 그죠? 장부는 취득원가에서 강으로 빼버리니까 얼마? 110만 원이죠. 그죠? 시가는 얼마? 90만 원이죠. 그리고 민국에서는 장부 얼마 100만 원이죠. 시가를 안 줘줬습니다. 그죠? 없고. 이걸 교환하는데 문제를 보면은 대안은 민국에게 현금 10만 원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대안은 이 민국에게 현금 10만 원도 지급했다. 요런 모양이죠. 뭐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 묻는 말 보세요. 그 상업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있는데 취득 얼마냐? 실질이 있다. 내거 뭐? 내거 시가 현금 나갔네. 답 얼마? 100만 원. 그죠? 3번 다. 이때 만약에 교환 손익 물었다. 110만 원짜리가 90만 원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20만 원. 그죠? 다음 20번 주식 나왔습니다. 예. 20번은 주식이죠. 그죠? 1년도 초에 1년도 초에 100주를 주당 4,000원에 취득했다. 100주입니다. 100주를 한 주당 4,000원에 취득했고, 그런데 1년도 말에 이때 시가가 4,800원 되었답니다. 그리고 2년도 말에 2년도 말에 이 시가가 얼마 됐느냐? 5,000원 됐다. 그죠? 5,000원 됐고. 그리고 지금, 예, 2년도 중에 그랬네요. 그죠? 요 중에, 요 사이다. 그죠? 말에 여기 지금 5,000원 됐는데, 이거는 말이잖아. 그죠? 그 저입니다. 그 사이에. 이 사이에 50주를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중간에. 50주를 팔았는데, 50주를 얼마에 팔았죠? 4,500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걸 단기로 하느냐, 우리가 1년 후에 팔 거냐를 해서 두 개 나눠봅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묻는 말이 뭐죠? 2년도에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 물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묻습니다. 이거 두 건 묻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걸 우리가 1년 내에 팔 거다. 그죠? 단기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갑니다. 보세요. 4,000원짜리가 4,800원 됐다. 그죠? 800원 올랐죠?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300원 지금 손해봤네. 몇 주? 50주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15만원 나오겠네요. 그죠? 처분 손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걸 요래 평가했잖아. 그죠? 요렇게. 그럼 또 50주가 200원 올랐습니다. 그죠? 4,800원이 5,000원 되었으니까 200원 올랐죠. 그죠? 올랐으니까 만 원 되겠네요. 그죠? 만 원 맞죠? 플러스 만 원. 맞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얼마? 14만 생겼네. 그럼 이제 기타 폭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매도 가능이죠. 1년 후에 팔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건 상기해야 되니까, 바로 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바로 가볼게요. 보세요. 이거 상기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게 바로 이렇게 가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팔았다 보면 되죠. 그죠? 그럼 이거 팔았으니까, 요래 50주, 500원 이익 받네요. 그죠? 50주에 500원 이익 받다. 그럼 얼마? 이게,
15,000원이네, 그죠? 그렇죠? 계산 잘못했습니다, 그죠? 15,000원, 맞죠? 그, 여러분께는 계산을 제가 잘못했네. 마이너스 5,000원이죠, 그죠? 그렇죠? 마이너스 5,000원. 예. 이것도 4,000원이 4,500원 되었으니까, 이렇게. 상계해야 되니까 어차피 바로가잖아, 그죠? 이게 800원 올랐다가 300원이니까 어차피 상계해버리니까 500원이죠, 그죠? 이렇게 바로가면 됩니다, 그죠? 500원 올랐다, 500원 올랐고, 25,000원이네, 그죠? 예. 플러스 25,000원 되고, 자, 보세요. 4,000원짜리가 열이 됐잖아, 그죠? 5,000원 됐습니다. 그럼 1,000원 올랐잖아. 1,000원 올랐고, 또 50원 남아있잖아, 그죠? 5만 원 올랐죠. 이건 얼마? 75,000원이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당길 때는 마이너스 5,000원 감소 맞고, 기타 포괄일 때는, 예. 아, 지금 묻는 것이 소리 계산서의 단기 순위. 아, 그게 문제가. 예, 밑줄 치세요. 좀 요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소리 계산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요거는 지금 중간에 팔았잖아. 그죠? 요게 비용이거든요. 예. 요거는 비용이고, 요거는 이익이잖아. 그죠? 자, 잘 들어보세요. 기타 포괄서를 우리가 평가 이익은 무슨 계정? 자본이잖아. 그죠? 자본. 자본은 어디로 가죠? 재무 상태표잖아. 여기서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다시. 기타 포괄에 우리가 평가 손익은 자본이라고 그랬죠. 그죠? 주식에서. 그 자본이니까 요거는, 요 평가 이익은 재무 상태표 가야 되고, 요 처분 손, 이익, 요것만 손익 계산에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다 상기하면 안 되고, 예, 하나는 수익이고, 하나는 그 자본이니까 구분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20번, 21번, 투자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었습니다. 요거는, 우리 투자 부동산에서 인거 아닌 거 있잖아. 그죠? 직접 소유하고 운용 기술을 하고 있는 요거는 투자 부동산 맞고, 제3자를 위한, 이거 내 거 아니잖아. 그죠? 이거는 제외, 무조건 제외다. 고래 이해하시라 그랬습니다. 왜? 요거는 우리 수익만 처리하니까. 그죠? 예.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22번은 뭐죠? 은행 계정 조정표 나왔네. 은행 계정 조정표는 우리 회사와 은행이다. 그죠? 회사와 은행인데 보세요. 우리 회사 장부 예금 잔액 증명서 잔액은 은행에서 보내온 거네. 그죠? 이게 3만 원이더라 이랬습니다. 그럼 묻는 말은 수정 전 우리 회사 이거 얼마고 물어보겠습니다. 가 우리 회사가 발행해서나 기말 현재 은행에서 인출 안 됐다. 마이너스. 두 번째, 은행의 예금 잔액 증명서 받은 부도 수표가 9,000 있었습니다. 그죠? 부도 수표는 마이너스. 그리고 입금했는데 은행에서는 그 다음에 입금됐네. 입금 안 됐다. 플러스. 그리고 대안에 통보되지 않은 매출 채권의 추심액 돈 받았다. 그죠? 우리 회사에서 플러스. 그리고 발행한 수표만의 장부사에는 6,500이 되어 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금액에 무조건 더하고 빼면 안 돼요. 예. 우리 회사가 발행했잖아. 그죠? 발행했다는 걸 빼야 되는 거죠. 만 원 뺄 것을 장부에 6,000원 뺐다. 이 말이잖아. 만 원 빼야 되는데 6,000원 뺐으니까 4,000원 더 빼야 되죠. 이걸 말해서 바꿔버린다. 그죠? 예를 들어서 수표를 발행하고 6,000원 기입할 걸 만 원 기입했다. 이 말은 6,000원 뺄 걸 만 원 뺐으니까 더 많이 뺐으니까 더 해줘야 되죠. 그죠? 이런 걸 무조건 더하고 뺀다. 이러면 안 됩니다. 문제를 보고 뺄 건지 더할 건지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걸 빼고 더하니까 28,000원 나왔습니다. 조정자는 같아야 되잖아. 그죠? 바로 올라갈게요. 32,000원 요 빼니까 2만 더하니까 29,000원. 정답. 그죠? 그리고 하나 더, 23번. 예. 사채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채 문제인데, 일단은 발행가에 구해봐야 되겠죠. 그죠? 액면가가 10만 원이고, 이 액면에 대한 이자. 그죠? 이자는, 액면 이자는 몇 프로? 10%잖아. 그죠? 만 원이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예, 현가 계속 3년입니다. 3년에 대한
현, 이, 유효이자율이 몇 프로? 12%잖아, 그죠? 0.7118. 그리고 2.4018. 따라서 71,180원, 그죠? 요거는 24,018원이죠. 95,198원이다, 그죠? 그럼 이 문제는 액면 10만원짜리 사채를 발행했는데 95,198원에 발행했다, 그죠? 요 차이가 뭐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죠? 4802. 자, 이거 지금 묻는 게 뭐죠? 묻는 말이 총이자 비용 물었잖아, 그죠? 3년간 총이자 비용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우리가 액면이 10%잖아, 그죠? 그럼 만 원이죠. 1년에 만 원씩 3년간 지급한다면은 3만 원 줘야 되겠네, 그죠? 3만 원 줬는데 이거 미리 좋은 거 있잖아. 4,802원. 더하면 얼마? 34,802원.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23번까지 풀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풀이하겠습니다.